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들 화석이라고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역시 시조새 화석, 그러니까 유명한 화석들 하면 뭐 시조새 화석이나 뭐 신라켄스 화석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근데 지금 과학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이른 시기까지, 그러니까 지구가 탄생하고 생물이 탄생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 그러니까 이렇게 뼈가 있는 그런 동물들, 그 전, 훨씬 전에 미생물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미화석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봐가지고요. 여러 보도라든지 잡지 같은 걸 뒤져보니까 지금 뭐 거의 뭐 6억 년 전에 화석들, 뭐 나아가서 뭐 36억 년전 화석들, 이런 것이 발견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보시면 이제 이 화석들 보시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그 미생물 화석 같은 거는 뭐 골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화석의 흔적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무슨 연체동물이라든지 뭐 이런 연체동물이 아니라 연체동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그 조개 같은 거 이런 것에 비하면 훨씬 잘 남지 않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재구성하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생물 화석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걸 또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약 6억 900만 년전 암석에서 발견된 0.5mm 크기의 세포 덩어리 화석인 카베아스파레아. 의 정체를 놓고서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3차원으로 복원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한 카베아스파에라라고 하는 그 세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딱 보시면 벌써 이게 생물인지 아니면 뭐 광물의 한 조각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 형태만 봐서는 특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적어도 동물과 같은 배아 발달이 동물 화석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이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석에 대한 어떤 진위 논쟁은 아직도 논쟁이 한창이지만 적어도 동물과 같은 배아 발달이 그러니까 동물의 배아 발달, 그러니까 보시면 그 난세포가에 보면 이렇게 배아가 발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동물 화석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과학원 난징의 지질고생물학 연구소와 브리스틀 대학교 연구진은 중국 남서부 귀주성 두샨투어 지층에서 발굴된 수백 개의 이 카베아스파에라 화석을 대상으로 엑선 단층 현미경으로 투시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엑스선 투시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된것 같습니다. 단층 촬영을 통해서. 그래서 1마이크로미터까지 카베아스파에라 화석 안을 들여다보고 배아 성장 단계별로 화석을 나눠서 발생학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것이 지금 발생 단계, 그러니까 이 세포가 그거네요. 뭐라 그럴까? 그 미생물인지 아니면은 배아 세포인지 아직 이것을 잘 뭐랄까 특정할 수 없지만 여기선 지금 배아 세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물이 발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몸에서 태아가 발생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수정란 형태로 있다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정란 같은 그러한 것을 보고 있나 봅니다. 그렇죠? 미생물로 보는 거 이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배아가 성장 단계별로 이렇게 몇 개의 어떤 수백 개의 어떤 그런 화석 안에서 그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했나 봐요. 이렇게 처음에 두 개로 쪼개지고 그다음에 네 개로 쪼개지고 뭐 하다가 배반포 세포로 되는 이러한 것을 재구성했나 보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겠죠. 그래서 논문 공동 저자인 인중진 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카베아스파에라가 인간을 비롯해서 살아있는 동물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배 안의 세포를 분리한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뭐죠? 배 안의 세포를 이렇게 분열한다라는 거죠. 이거 분열한다를 잘못 쓴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배아들이 좀더 복잡한 생물이 됐다는 증거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단계별로 재구성했나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배아 세포로 그렇죠? 발달하는 단계를 지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20년 전에 처음 발견됐다고 하네요. 2000년에. 그래서 당시 하버드 대학 연구진이 발견한 일부 화석이 두 개에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세포를 가진 공모형을 하고 있고 동물 배아와 비슷하다. 그래서 배아 세포가 아닌가 추측을 했나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홍조류처럼 줄기와 잎으로 분화하기 전에 카페아스파이라와 같은 세포 군체를 갖는 것들과 구분이 안 되면서 흐지부지됐다. 그러니까 홍조류처럼 어떤 그 분화하기 전에 세포 군체를 갖는 그러한 것들 있죠. 있나 봅니다. 이렇게 분화하기 전에 그것과 잘 구분이 안 돼서 이제 흐지부지 됐다고 하는데 이 지금 중국 연구팀은 더 계속 연구를 했나 본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난징 연구소팀은 3차원 이미지를 통해서 보니까 세포들이 처음에는 껍데기에 붙어 있다가 분열을 거치면서 새장처럼 연결돼서 안을 채워가는 발달 과정을 보였다. 그래서 카베아스파이라는 라틴어로 새장을 의미하는 카베아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일단 배아세포네요. 배아세포 같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배아의 발달 과정을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재구성한 모습이네요. 이거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 대단한 발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감질나죠, 감질나. 이거 가지고, 근데 이것이 배아세포다라고 주장할 만한 충분한 그 근거가 될수 있을까? 반박도 많이 나올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생물학 화석이 아니라 어떤 화학적 과정, 광물에 의해서 어떤 화학적인 어떤 그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주장해도 뭐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 감질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6억 년전 화석인데, 35억 년전 생명체가 또 확인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봤는데요. 그런데, 생체 기원이 되는 것은 미생물의 생체막이죠. 여러분, 막을 통해서 생물은 외부의 환경에서 자기를 그렇게 구분하고, 그 막을 통해서 이렇게 물질을 교환하면서 생명 활동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막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체가 형성됐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될 텐데, 이런 것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35억 년 전이면 얼마, 와, 진짜 여러분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긴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지구가 태어나고 나서도 10억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지구가 탄생한 지 10억 년 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35억 년 그때 탄생한 거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그래서 지난 1980년대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 과학자들이 호주 남서부의 사암에서 35억 년 전에 미생물 화석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한 바 있다. 화석의 두께는 8.3mm 정도 되고 크기는 매우 작았고 화석 특유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연구팀은 가장 오래된 미생물 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보았다. 이게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그거죠. 그 광합성을 하는 최초의 생물. 남조류라고 하나요? 예. 그렇죠. 시아노박테리아가 이렇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렇죠. 그 시체가 시아노박테리아니까 그가 표면에선 광합성을 하는데 그 시체는 죽으면은 이제 이렇게 광물질화되고 그 위에 계속 새로운 것들이 생기는 그러한 것들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죠. 하지만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화석이라는 주장은 학계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러분, 학계에서는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지 그거를 받아들이죠. 아까 전에 그 6억 년짜리 그 화석이라 주장하는 것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구성하긴 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아서 계속 논쟁 중인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는데 계속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나 봅니다. 반전이 있나 봐요. 보세요. 왜 지금? 그런데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 연구팀이 이
스토르마 톨라이트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이게 스트로마 톨라이트예요. 스토르마가 톨라이트가 아니라 스트로마. 확인에 성공했다고 주요 과학물 시대에 정했다. 30년 동안 집념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한 거네. 그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기울여서 가장 오래된 화성임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 자, 그러면 그 근거를 한번 봅시다. 과연 이게 맞나? 그래서 추론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어떻게 추론했냐? 봅시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일부 과학자들은 이 미생물 흔적에서 발견된 유기물 조직들이 실제로 미생물이었다는 주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무늬 같은 것들이 광학적인 어떤 그 광물의 결정 현상인지, 그죠? 생명의 유기체의 흔적인지, 이거 어떻게 특정합니까? 이것도 참 어렵죠. 이런 것만 가지고. 이것도 감질나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 과정이 진짜 쉽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반발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생명체 증명에 빛을 던져준 건 첨단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나노 수준의 물질들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첨단 분석 기술은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생명체 증명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국제학술지인 지올로지 25일자에 게재됐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11월 25일 거예요. 논문 제목은 나노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노 기술을 통해서 알아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많은 샘플을 채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드레스층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채취한 암석을 분석한 결과 스트로마 톨라이트가 더잘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자현미경 동원하고 분광화, 그렇죠? 그다음에 동위원소 분석 이런 것을 적용해서 분석했으며 기본 조직들이 황철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황철석. 황철석에 이거는 불을 뜻하는 그리스어 뭐 푸르에서 유래한 것으로 쇠로 광물을 때리면 불꽃을 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하네요. 황철석 안에는 생명체의 증거가 되는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미생물 생체막으로 알려져 있는 가는 실 모양, 필라멘트 모양과 가닥들이 질서정연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아, 생명체 막, 예를 들어서 인지질 막 같지요. 그쵸? 그런 것들. 필라멘트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그막 구조를 들여다 봤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움가르트너 박사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오면서 이렇게 놀라운 증거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과거의 미생물 생체막과 비교해 가면서 거듭 확인해서 마침내 35억 년전의 미생물 흔적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번 연구 결과에 과학계가 큰 놀라움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로 확실한 연구 결과이니까 아닌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이것이 진짜 그 근거가 맞다면 대단한 발견이죠. 굉장하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또 다른 지금 관계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또 이제 교차 검증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또, 그 생명체 기원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또 그거네요. 하나의 빛을 던져주는 그런 연구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대단히 그 놀라운 발견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러한 어떤 미화석, 그죠? 생명체의 기원이 되는 어떤 그런 미생물 화석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책장에서 가져왔는데, 뿌리와 이파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생명 최초의 30억 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앤드류 H. 놀이라고 하는 분이 저기 그 쓰셨다고 하는데, 저 앤드류 H. 놀이라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지질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데, 예,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도 아마 이런 지금 연구를 통해서 지금 그런 화석, 미생물 화석에 대한 그러한 연구를 지금 쫙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고
여러분 이런 교양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서가산이었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